대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내전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이 또 한 번 휘청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군용기와 함선이 대만 해협을 포위한 상황에서도 내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는 이러다 중국이 침략하기도 전에 대만이 먼저 무너질 거란 의견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위기는 대만 스스로가 방조하거나 오히려 키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도대체 대만은 왜 일촉즉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대만 영해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지난 5일 중국 전투기와 함정 수십 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같은 시간 중국 항모 선단의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대만이라는 가상의 적을 향해 대함, 대짬, 전자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날 실탄을 탑재한 폭격기 H-6K가 조기경보기, 선멸기, 교란기의 지원 아래 대만의 중요 목표에 대한 여러 차례 모의 타격을 실시했으며 항공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공중 봉쇄 훈련까지 마쳤는데요. 대만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자신들의 영해에서 긴박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니 잔뜩 긴장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무뎌진 것인지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대만이 이렇게 유유자적, 한가로운 대응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국이란 뒷배와 자유민주주의의 든든한 백업 한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절대 대만의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중국의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참전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 22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답변이 무려 64.5%나 되었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국민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은 어디까지나 후방 지원 정도만 찬성할 뿐이지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론은 전쟁 개입 자체 회의적이란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질 군사력은 당나라 군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 같은 우방국의 군사 그늘에 무임 승차하려는 대만인들의 생각은 외줄 타기처럼 애처롭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는 과거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인 데다가 훈련에 임하는 중국군의 분위기도 전과는 다른데요. 특히 대만 국민당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사전에 중국 측과 모의했으며 최소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가능성은 열어온 중국이기에 이번 대만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분석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대만에 적용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러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2030년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 역시 점점 당겨져 2025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쇄도하며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폭스뉴스,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서방 국가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외신의 분석은 어떤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의 유력 언론에 따르면 원래 중국의 계획은 2024년 총통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뒤 인민의 반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침공을 통해 대만을 폭속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만약 2024년 총통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침공, 자신들의 영토에 병합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계 인사들 역시 2024년은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4년에 대만 총통선거 외에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의 중국 국가주석 3 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대만 강경론자이기도 한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미국 측의 예상입니다. 물론 중국에선 서방 측의 예측에 대해 반박하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신창 푸단대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민주당과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올 4월 중으로 미국의 대만 관계법 발포 44주년에 맞춰 케빈 맥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하원의장은 의회 연설을 통해 중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관여를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의 국민당 압승으로 한 번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통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둘로 쪼개진 상황인데요. 중국인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만은 통일과 독립 문제뿐 아니라 과거 대만의 역사적인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중국으로선 표정 관리가 시급할 정도로 내전 직전의 상황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 당시 그는 중국에선 금기시되던 대만의 국호중화민국이란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전까진 중국의 발작 버튼으로 불릴 만큼 금지했던 호칭을 아무런 제지 없이 사용했다는 점만 봐도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중국 측 입장에선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만큼 그가 언급한 중화민국이란 단어 역시 용인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대만인들은 이 문제를 두고도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82%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것은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 또한 상당수이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중국과 평화협정에 찬성한다는 것인데요. 대만 국민당은 이 점을 정확히 노려갈 등을 표면화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대만이 겪는 내부적인 갈등은 언제나 강국의 침공 빌미가 되어왔는데요. 그러나 대만 정계는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갈 생각보다 정쟁을 이용해 정권을 차지하려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정부나 야당인 국민당까지도 혐한 여론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 표심을 얻는 용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의 불안 요소를 건드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대만과 경쟁 관계인 한국 기업 때문에 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혐한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40%를 넘는 대만의 산업구조상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포위 작전이 겹친 지금은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음에도 대만 여론은 이 사태의 주범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친중 일변도의 국민당이 총선 압승했다는 사실은 대만 국민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으며 선동과 여론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 이후 현재의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은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에 묶여 친중, 친미, 친일로 파가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포위 훈련으로 인한 긴장 역시 지역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만은 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국들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도는 대만과 중국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통에 따른 권력 승계입니다.
현재의 영국도 혈통에 의한 승계는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의 상징적인 이미지뿐이지 군통수권이나 행정적인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 북한은 군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일 그리고 다시 김정은으로까지 이어지는 군주국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대국가들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합리적, 법적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군주국가도 아니면서도 정치 권력을 전통적 지배 논리에 의해 승계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북한의 헌법에도 자신들은 왕권 국가는 아니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주국가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권력 세습이라는 특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김씨 일가의 권력 이전은 유훈 통치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을 뜻하는데요. 북한에서는 과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그러했고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를 따라 김정은이 유훈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자론이라는 교리를 통해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과도기론, 계속혁명론, 혁명전통계승론, 후계자론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승계 과정의 위험과 딜레마가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독재자가 강력한 후계자를 키우면 권력을 찬탈당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자적 권력을 이양할 후계자가 없으면 다른 경쟁 세력들로 인해 권력 투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방증하듯 과거 김정일은 후계자 문제에 대한 거론을 금지할 정도로 고심을 한 모습이 여러 매체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뇌경색이 발발한 2008년 이후 그의 매제인 장성택이 김정일을 대신해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 것을 보면 자신의 권력 누수를 염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바로 후계체제 구축 문제로 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이후 김정은을 필두로 한 새로운 권력 집단이 형성되면서 김씨 일가 권력의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이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은 김정일과 배우 출신인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불륜의 소산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혜림이 유부녀였기 때문인데요. 즉 김정일이 성혜림의 미모에 반해 유부녀인 성혜림을 만났고 이렇게 태어난 게 김정남입니다. 북한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남은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 후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남은 일찌감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고 둘째 부인인 고영희의 아들에서 김정일의 후계 구도가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1984년생, 김정철은 1981년생으로 같은 어머니를 둔 동복의 형제인데요. 그런데 김정일의 둘째인 김정철의 성격은 지도자로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과거 김정일의 요리사로 13년간 일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김정철은 여성적인 성격과 리더십이 부족한 반면 김정은은 강인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 권력의 후계자가 정해진 다음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거 김정일 공식 체제 출범을 하면서 개정된 헌법은 형식상으로 국가 권력 분점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1972년 김일성이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신설하면서 권력의 중심을 당에서 정부로 이전시키고 당 핵심 부서의 자리로 김정일을 맡게 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당시 개정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확실하게 하고 권한과 임무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정권이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의 숙명까지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 권력을 완전하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집중시켜놓고 당을 재건하여 안전하게 아들에게 이양하려는 것이죠. 이 헌법 개정안 덕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 자리에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종전의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최고 국방 지도기관이 되어 군 전반의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김정일의 헌법 개정으로 인해 국방위원회의 확대 개편 방향은 북한에서 당군 일체화가 더욱 가속화된과 동시에 정치에까지 구분이 없어짐을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북한의 권력 구조가 변화되면서 권력 엘리트들의 재배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뤄졌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당대표 자회를 통해 세 번에 걸쳐 권력 엘리트의 배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후계자를 지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선군혁명 전통이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선군 정치는 군대를 주체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체현하는 당, 군대와 인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 군이 모든 지휘권력의 최상단 지배층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군혁명 전통을 통해 후계 문제에서도 정통성을 찾으려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을 부여하고 당대표 자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2010년 중국과의 국제외교 자리에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는 김정일이 제3차 당대표 자회가 개최되기 전에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식화시키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차 당대표 자회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리영호였습니다. 리영호는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갑자기 북한 지휘부의 핵심 인물로 부각됐는데요. 리영호는 북한의 군인 겸 정치인으로서 북한 강원도 통천군에서 1942년 출생했습니다. 북한의 군부 인사 중에서도 대남 강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던 매파로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대남 도발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9년 평양 방위사령관에서 총참모장에 오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수로 승진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북한의 차수라는 계급은 원수보다는 아랫계급인데요.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대장급 계급으로 군의 합동참모의장과 같은 직급입니다. 즉 북한 군부 인사로는 당 최고위직에 오른 것이죠. 리영호는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견인 자리를 맡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 제3차 당대표 자회를 통해 북한 군부의 실권은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전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김정은의 후계구도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장성택은 군부 외의 모든 측면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지목됐던 리영호와 장성택은 김정은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은 2012년 이후 숙청됐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자신에게 반기를 든 친중 세력을 지워려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대표 자회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되었지만 그를 확실하게 인민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나이나 경력 면에서 김정일과 비교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후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정일이 창시하고 주창한 선군정치가 있는데요. 당시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승화시키면서 선군사상의 창시를 주체사항으로 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김정일이 1930년 항일혁명 전통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그대로 차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 항일혁명 운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주창한 나이가 18세였고 또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처음 선군정치를 주창한 해가 1960년도인데 당시 김정일의 나이도 18세였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과 선군정치를 주장했다며 나이 어린 청년 김정은을 수령화하는데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젊은 시절의 김일성을 연상케 하기 위해 외모부터 행동 하나하나를 동일화하는 연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 북한의 후계구도가 정해진 만큼 김정은의 우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우상화의 대표적인 하나가 청년동맹입니다. 북한의 청년동맹이란 조직은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 학생, 군인, 직장인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만 보면 북한의 당원보다 훨씬 많은 거대 조직인데요. 김정일은 이 청년동맹의 청년대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하면서 인민대중에게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혈통계승의 정당화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북한은 김씨 일가에만 전해지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앞세워 헤게모니 이론을 도입했는데요. 헤게모니 이론은 헤게몬이란 직위에서 유래됐는데 사전적인 뜻은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으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백두혈통인 김정은을 영도자로 내세우면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유은 정치도 강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는 혈통계승자로서 정치적 계승성을 보여주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김정은이 이들과 같은 직접적인 혈연관계로서 위대한 혁명 일가인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권력 세습에 대한 치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김정은의 행보는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보였던 행보를 똑같이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신격화했고 김정은도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도자로 신격화하면서 주체사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태양과 동일시하면서 백두열통의 우월성을 북한 인민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것들을 믿을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알고 가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지금에 와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김정은은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일찍 사망하면서 승계 기간이 짧아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가 어려워지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2012년 5월에 성립된 조선노동당 당원에는 새로운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와 결합한 전일적 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기반을 만드는데 전대 수령들이 사상 내용을 계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를 추진합니다. 이는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인민들에게도 자신감을 부여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매년 줄기차게 미사일을 쏴대면서 대남 도발을 일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체제 안정화를 위한 정치사회화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교양 사업입니다. 사상교양 사업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통해 위국, 위민의 헌신과 업적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호나 깃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실천을 독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이름에 아직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인 김정일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여러 작업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인민친화 정책과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는데요. 이는 기존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김정은은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화하면서 안정적인 체제 구축을 추구했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정적인 권력 승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수령이었고 김정은은 바로 이 수령을 승계했습니다. 김정은은 선때 수령들이 했던 통치의 정당성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찾고자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김정은은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는데요. 유일한 영도 밑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주의라는 통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끝에 의미하는 것은 김정은이 당의 중심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를 거쳐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가 굳건해지자 핵심 권력 엘리트를 자신의 주변에 배치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힘이 커진 군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 서열 1위인 리영호를 해임했는데요. 2012년 김정은은 핵심 엘리트 220명 중 31%인 68명을 교체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3%인 29명을 교체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서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고위직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여 군조직의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 인사의 잦은 교체를 통해 최고 사령관인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군부가 완벽히 김정은의 손아귀에 오르자 김정은의 파격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는데요. 바로 자신을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 오르게 한 1등 공신이며 고모 부인 장성택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고 특히 북한 내 장성택의 종파 행위를 유일 영도 체계를 꿈꾸는 김정은로서는 이런 모습이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2월 마이크 플린 미국 방정보국장이 밝힌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아버지 세대에 남아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를 제거함으로써 개파 조직과 자신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군부와 인민들에게 강하게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이와 반대의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김정은은 매우 인민 친화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인민 속으로라는 정책을 토대로 이미지화하여 개방적인 행동과 친화력을 보여주며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과 함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일 영도에 따른 공포 정치를 사용했습니다. 젊은 김정은은 수령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군부 인사에서 군 장성들이 잦은 계급 강등과 복권은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데요. 실제로 대장 계급자가 하루아침에 별 하나나 둘을 떼어버린 상태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자신의 마음대로 별들의 인사는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군부 조직의 공포를 통한 정치로 충성심을 확보하고 자신의 유일 영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 영도 체계는 개인의 장악력에 따라 체계의 안정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김정은의 정치 형태는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 외에도 좌천시키고 다시 복원시킴으로써 절대 권력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론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정치 방식에 대해 인권 문제와 인권 탄압 등을 거론하며 포갑정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필리핀 전체가 아닌 정치적 위기를 맞은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두테르테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그는 최근 직접 FA-50에 탑승한 뒤 엄청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갑자기 한국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중국이 노발대발하며 크게 반발한 것인데요. 필리핀은 FA-50 도입 전까지 중국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남중국해를 제집 드나들 듯 다니는 중국어선과 함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 12대를 실전에 배치, 2017년 마라위 전투까지 벌이며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추가로 12대를 도입한다고 하니 중국이 발끈한 것인데요. 필리핀의 상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슬로바키아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유는 당시와 일의 양상이 몹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된 FA-50은 지금 전 세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엔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며 이라크에서는 후속 지원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고 계약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11월 3일 한국 방위사업청은 슬로바키아의 노후 고등훈련기 L-39를 한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대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죠. 총 사업 규모는 10대, 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가 운영하는 L-39 알바트로스는 냉전기에 만들어진 구식무기로 전폭 9.5m, 전장 11m, 전고 4.8m에 최대 이륙 중량 5.6톤이 아음속 항공기인데요. 최대 추력 1.7톤급 AI-25TL 엔진을 단발로 탑재해 최대 마하 0.8로 비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전폭 9.5m, 전장 13.1m, 전고 5m, 최대 이륙 중량 12톤이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FA-50에 탑재된 제네럴 일렉트릭사 F-404 엔진의 출력은 17,800파운드 정도로 L-39의 엔진보다 거의 5배 정도 출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속력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FA-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L-39의 2배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무장탑 재량과 항속거리 역시 크게 차이 나는데요. FA-50이 최대 4톤의 무장을 싣고 연료탱크를 탑재할 경우 최대 2,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L-39는 최대 1.1톤의 무장을 싣고 1,300km밖에 비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FA-50을 안 고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전투기 도입 사업에 한국의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저가 전투기 중 하나인 JF-17을 들이밀며 맞불을 났는데요. JF-17은 전장 15m, 전폭 9.5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 12.4톤이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대 3.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FA-50보다 긴 3,480km입니다. 또 최신형의 경우 중국판 F414 엔진이라 불리는 최대 추력 8.8톤이 중국산 WS-13 터보팬 엔진을 단발로 탑재했는데요. 추력이 강한 만큼 F-404 엔진을 탑재한 FA-50보다 빠릅니다.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자국산 KLJ-7A4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능력도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요. 가격은 FA-50의 70%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49대의 JF-17 블록 1과 62대의 JF-17 블록 2를 운영 중이고 나이지리아, 미얀마에 판매되는 등 4.5세대 이상이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 없는 개발도 상국들의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값싼 장점을 살려 비슷한 시장을 노리는 FA-50이 최대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JF-17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로비와 뻥스펙의 넌덜머리가 난 슬로바키아 의회가 중국 전투기의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번 필리핀의 사례에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2005년 이후 중국의 도발이 본격화되자 필리핀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항공 전력이 미비했던 필리핀은 미국의 F-16과 프랑스제 미라주, 이스라엘제 크피르, 그리고 중국 전투기까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두고 뭘 선택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형 전투기 대신 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과 미국의 F-16이 최종 물망에 올랐는데요. 처음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필리핀이 F-16을 도입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3년 필리핀 대통령궁은 그간 언급되었던 F-16이 아닌 한국의 FA-50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고립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전투기 수출 불허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한국 정부의 전투기 계약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의 해외 무기 도입은 강력히 반발해왔고 주변국들의 무기 도입도 알게 모르게 방해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자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는 경색이 되고 중국 지도부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과거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미 회담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진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했는데요. 한마디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너희 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감히 뜻을 거슬렀다는 것인데요. 돈을 공짜로 뿌린 것도 아니고 사채업자처럼 알맹이만 빼먹으면서 어이없는 갑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이번 전투기 도입 발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FA-50을 구매한 이유가 단지 중국이 싫어서라거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국경을 관리해야 하는 필리핀은 경제적이고 강력한 항공 전력이 필요했는데 FA-50을 구입했던 여러 국가가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미 공군도 진지하게 FA-50의 구입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산 무기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어 보잉이나 로키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나 러시아, 중국의 방산 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에 갑질을 당하는 국가들의 한국의 FA-50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존재인데요. 2021년 7월 태국과 인니가 각각 2대와 6대의 T-50 계열 전투기를 추가 구매했으며 이라크 역시 한국과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후속 운영 지원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만족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FA-50의 이라크 수출판인 T-50IQ의 정비와 군수 지원, 그리고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조종사 및 정비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3년 동안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 돈 약 4천억 상당인 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2월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T-50IQ 24대를 수출했는데요. 전투기 수명 주기가 감소함에 따라 정비소 수요가 늘면서 후속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전투기 도입 사업은 구매할 때보다 후속 지원받을 때의 지출이 더 큰 법인데요. 지금까지 사업 규모가 작았던 이라크와 태국, 인니,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계속 돈은 돈대로 지불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한국의 서비스를 받아보니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요. 이들 나라의 존재가 한국으로서도 고맙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도전할 수 없는 꿈의 시장에서 고객을 하나하나 늘려감으로써 세계적인 인기몰이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덕분에 전투기 자체의 성능도 만족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한국인의 집요함으로 완벽한 서비스에 감동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우리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FA-50을 자신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을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생각인데요. 두테르테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17대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지지 기반은 약하고 반대 여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과거 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시비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를 음해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전력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젊은 유권자들이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아버지는 집권이 아니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등 독재 시절을 미화시키는 망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의 편에 설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마르코스 주니어였기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요. 대중들에겐 FA50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국의 군비 강화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여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2013년 필리핀으로 처음 건너간 FA50 12대가 필리핀 공군 재건이 첫걸음이 되었다면 추가 도입될 FA50 12대는 그동안 약자로 평가받던 필리핀의 군사력과 항공전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역시 추가 도입되는 FA50 12대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부지역의 무슬림 반군 조직까지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질비한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평화에 일조하고 자주 국방을 고민하는 약소국들에게 해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하고 뿌듯해집니다.